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승찬이라는 그 보통 이제 우리 선에서 쓰여진 그 선사 스님들이 쓰신 이제 개송, 그 깨달음의 시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승찬 스님의 신신명 그리고 또 영가형각 스님의 증도가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대승찬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이제 읽히고 또 가장 뭐랄까 이제 유려한 뭐 문체와 또 가르침의 내용 깊이 이런 것들을 아울러 겸하고 있다고 해서 널리 스님들 사이에서 항상 많이 읽혔던 그런 이제 어록입니다. 이 대승찬은 그 뭐 중국 위진남북조 시대에 그 금능 보지 스님이라는 이제 이 스님을 의미하고요. 대승찬 저자인 지공화상을 금능 스님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이제 이 502년경에 양무제에게 이것을 지어서 아마 바쳤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대승찬이 보면 그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그 불의 중도의 가르침을 아주 그 아름다운 구절로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뭐 몇 주 동안은 제가 대승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구절부터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들이에요. 대도 상제 목전 수제 목전 난도 이런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대도 상제 목전이다. 대도는 큰 도는 항상 목전에 있다. 목전에 이미 드러나 있다. 대도 상제 목전이다. 대도는 여러분 눈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나 있습니까? 네. 도, 진리, 뭐 부처 열반, 뭐 불성, 자성, 본래 면목, 뭐라고 하든 이름을 뭐라고 하든 그 이름은 그 말 그대로 이름일 뿐이라서 허망합니다. 이름을 따라갈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눈앞에 대도가 있다. 대도 상제 목전이다. 목전에 대도가 완전히 드러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곧장 확인하든 확인이 안 된다면 그냥 막히는 거예요. 꽉 막힌다. 이러니까 또 뭐가 또 꽉 막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모르겠다는 겁니다. 모르겠으면 나에게는 내 눈앞에는 이 분별된 대상만 보이지 분별 이전에 이 첫 번째 자리인 이 대도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꽉 막혀 있어야 됩니다. 머리로 헤아려서 알려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이 도를 보지 못하는 완벽한 방법이 됩니다. 머리를 아무리 굴려서 아무리 천재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머리를 굴려서 이 눈앞에 드러나 있는 이 도를 알 수 있느냐? 결코 알 수 없다. 분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분별해서 알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절하게 알고 싶은 마음은 가지되 이 대도 상제 목전을 확인한다라는 것은 이 대도를 목전한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일체 모든 괴로움을 일시에 소멸시키겠다라는 말이거든요. 문득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롭게 인생을 산다는 얘기예요. 이거야말로 한번 내가 도전해볼 장부로서 이 대장부가 남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걸림없는 대장부로서 이 세상에서 인생 어차피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인생을 사는데 왔다가 가는 것들에만 휘둘려서 왔다가 가는 것들 잠깐 왔다가 잠깐 나를 기쁘게 하고 언젠간 떠나갈 것들 이걸 생사법이라고 그래요. 생사법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들 생사법의 특징은 인연생 인연멸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라진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네가 먼저 사라지든 내가 먼저 사라지든 반드시 사라진다. 그러니까 내가 목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거기에 목숨 걸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은 이 대도 상제 목전, 목전에 있는 이 대도를 보려고 하는 마음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채 이 분별된 대상들, 이 세상에서 좋다 나쁘다 내가 내 머릿속으로 판단한
분별된 대상들만 취하거나 버리려고 애쓰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돈, 명예, 권력, 지위, 뭐 외모, 좋은 집, 좋은 차, 평판, 칭찬, 건강, 뭐 이런 것들을 내 인생의 전부인 양, 그것도 없으면 정말 큰일 나는 것처럼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반드시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것들이다. 반드시 떠나가고 내가 거기에 과도하게 크게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집착이 크면 클수록 나의 괴로움은 그것이 사라졌을 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보자마자 도를 보지 않고 대도를 보지 않고 자기 머릿속에 분별망상이라는 생각을 보니까 대상을 보자마자 그 대상을 이 대상을 보고 나서 또 이 여기 스님이라는 대상을 보고 나서 오늘 예를 들어 뭐 처음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처음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이렇게 많으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이 이제 법상 스님을 봤습니다. 보고 나서 제가 하는 말을 듣고 나서 자기식대로 해석하겠죠. 뭐 이미 옛날부터 들었던 분들도 똑같죠. 자기식대로 해석합니다. 아, 스님은 이러이러한 설법을 하셨구나. 그 내용은 이러이러한 내용이겠구나 하고 자기식대로 그 내용까지도 규정을 하죠. 내가 소화한 만큼만 규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스님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를 마음속에 그려놓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중에 법상 스님 알아? 알지. 내가 직접 봤는데. 어떤 사람이야 하고 물으면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내 마음속에 이미지 그려놓은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자마자 죽비라고 그림 그리고 이 이미지를 죽비라는 이미지를 내 마음속에 각인하는 거죠. 그걸 이제 상이라고 부릅니다. 대승불교에서 금강경 같은 데서는 상이다 모양, 이미지, 그림을 내 마음속에 그려놓는다는 거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직접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이미지만 만나는 거지. 근데 그 이미지는 거짓된 허상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이 저는 저를 수십 년 봤거든요. 근데도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한 번, 두 번, 세 번, 열 번, 1년, 2년 보고 어떻게 저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제가 저런 애인 줄 나도 몰랐어 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알 수 있는 게 정말 있을까요? 알 수 있는 게 정말 있느냐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상을 보자마자 내가 이미지를 취해서 내 머릿속에 이미지를 가지고 그려놓고 그 대상을 내가 알아라고 생각하고 그 안다는 생각에 집착합니다. 진짜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항상 하죠. 이게 긴지 짧은지조차 우리는 알 수 없지 않느냐. 이거는 인연 따라 짧게 느껴지기도 하고 전봇대 옆에서는 길고 볼펜 옆에서는 길고 전봇대 옆에서는 짧죠. 이게 긴지 짧은지 이건 성품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린 이것을 길다고 알거나 짧다고 알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알거나 나쁜 사람이라고 알아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알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알고요.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되라고 그렇게 돼야 내 인생은 잘 풀리는 거야 라고 알아요. 근데 그게 진짜 아는 거냔 말이죠. 내 인생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나는 머릿속에서 안다라고 집착해서 이렇게 돼야 돼 하고 집착하는 마음으로 너무 열심히 그걸 향해서 집착해서 나아갔는데 그게 안 될 때 괴롭잖아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거 안 된 게 천만다행이다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안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진정으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이것과 똑같아서 그래요. 세상은 인연 따라 길거나 짧아지고 여러분은 인연 따라 착하거나 나빠지고 인연 따라 선하거나 악해지고 키가 크거나 작아지고 능력이 있거나 없어질 뿐이지 여러분이라는 어떤 능력 있고 잘난 자성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아는 건 전부 다 분별해서 아는 거예요. 분별해서만요. 분별은 비교예요. 얘 혼자는 이게 긴지 짧은지 절대 알 수 없어요. 옆에 뭐가 와야지만 얘가
길다 이렇게 알 수 있을 뿐이지 이걸 분별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즉 이렇게 우리는 분별에서만 세상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분별해서 세상을 안다라고 생각해 놓은 그 안다라는 것의 실체는 분별심이라 그랬고요. 분별심은 이것을 내가 알아. 이게 좋은 건지 알아. 나쁜 건지 알아. 선인지 알아. 악인지 알아. 이렇게 알아요. 분별해서 알아요. 둘로 나눠놓고. 그래서 좋다고 아는 것은 집착합니다. 싫다고 아는 것은 거부하고 밀쳐내려고 합니다. 좋다고 안 것도 사실은 진짜 좋은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죠.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고 이 사람이 딴 사람에게 떠나가면 내가 정말 난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 라고까지 생각하면서 사랑했던 사람인데 결혼하고 나서 뭐 몇 달, 몇 년 안 있다가 그 환상이 다 깨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사람이라는 실체가 그전에는 내가 아는 것으로 결혼하기 전에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막 좋아 죽겠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그 마음이, 그 이미지가 바뀌었을 수 있죠.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내 안다고 이 남편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안다고 생각한 그 이미지를 알았던 거죠. 그 사람을 진짜 알았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머릿속에 이미지를 딱 저장해놓고 이런 사람을 내가 사랑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사랑한 적이 없었던 거죠. 내 머릿속에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사랑했던 겁니다. 허상을 사랑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의 이미지는 내가 만든 거니까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아니,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은 바뀔 수가 없어요. 변할 수가 없어요. 내 머릿속에 그 사람에 대한 모양, 이미지, 개념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옛날에는 너무 매력적이었던 부분이 오히려 매력적이지 않고 싫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미워하기 시작해요. 사실은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상이 변한 거죠. 이처럼 내가 안 분명 그 사람을 나는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몰랐죠.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는 분들 많으세요. 내 자식 내가 분명히 안다고 생각했는데 20년, 30년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20년 만에 혹은 30년 만에 부모로서는 쟤는 절대 그런 결정을 할 애가 아니에요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결정을 과감하게 내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는 경우도 많죠.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이게 긴지 짧은지조차 알 수 없는데 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고 내가 잘났는지 못났는지도 알 수 없고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지도 알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인생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최고의 그 분야 전문 석학들을 모셔놓고 나에 대해서 논문을 쓰라려면 그 논문 결론대로 하면 무조건 맞는 결론이 될까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집착하게 되면 안다라는 것 자체가 허망한 거라는 사실을 모르면 이건 옳고 저건 틀려. 이건 좋은 거고 저건 나쁜 거야. 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면 안 되라고 안다고 생각한 다음에 그 안다고 생각하는 극단의 마음을 집착합니다. 좋은 거는 집착해서 취하려고 하고 가래를 일으켜서 집착을 일으켜서 내 걸로 만들려고 하고요. 싫은 거는 거부하고 미워하면서 밀쳐내려고 애쓰죠. 그 취사 간택심을 일으키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안다. 난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좋은지 난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취사 간택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 마음에서 취하려고 하는데 취해지지 않을 때 괴롭습니다. 난 이렇게 돼야 돼 했는데 그렇게 안 될 때 괴롭습니다. 진급을 해야 돼 했는데 안 했을 때 괴롭고 돈을 벌어야 돼 했는데 안 벌 때 괴롭고 자식은 내 뜻대로 이렇게 해야 돼 했는데 내 뜻을 안 따라줄 때 괴롭고 나는 몇 살까지 건강해야 돼 했는데 건강이 무너질 때 괴롭고 안다고 생각하게 되면 반드시 취사간택하게 되고 내가 아니까 좋은지 나쁜지 아니까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려는 취사간택을 하게 되고 그게 과도하게 극단으로 집착하거나 거부하게 됐을 때 탐진치 삼독이 일어납니다. 좋아하는 걸 과도하게 취하려는 탐심, 취해지지 않을 때 화가 나는 진심, 싫은 걸 밀쳐내려고 하는 이것도 탐심이에요. 싫은 걸 버리려고 하는 욕망, 탐심,
버릴 내가 싫은 사람인데 자꾸 내 인생에 나타나는 그 진심, 그럴 때 화가 나잖아요. 그 진심, 썩냄, 진심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는 집착하고 저건 버리려고 하는 마음, 그거 자체가 치심이에요. 이런 탐지치 삼독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연기시킵니다. 즉 괴로움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취사간택심에서 나왔고요. 취사간택심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안다라는 착각, 안다라는 분별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숭상 큰 스님 살아있는 세계 3대 생불이라고 불렸던, 살아계실 때 틱나탄, 달라이라마, 숭산 이렇게 불렸어요. 서양에서는 숭산 스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오직 모를 뿐,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초기 불교 교리나 반야심경에서 오온개공이라고 하잖아요. 색칙시공 공직시색이고 수상행식이 역부여시다. 수상행식이 마음인데 마음 가운데 가장 마음의 왕이라고 불리는 게 식입니다. 식이 공하다라는 거예요. 몸도 공하지만 마음도 공하다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가장 큰 마음이 뭐냐? 식인데 식이 바로 안다는 마음이에요. 대상을 분별해서 아는 마음. 근데 이게 공하다라고 반야심경에 매일 법회 때마다 반복하잖아요. 초기 불교에서 오온 무아, 오온으로 이루어진 나는 무아다, 실체가 아니다. 너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모를 뿐이라는 게 진실이잖아요. 안다고 착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돌이켜보니까 최선, 가장 아름다웠, 가장 지혜로웠던 순간이었음을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를 경영학과를 가라고 하셨고, 모 대학 경영학과를 가라고 하셨고, 저는 모 대학 불교학과를 가겠다고 했는데 그때는 좀 약간은 왔다 갔다 했어요. 저도. 그래서 일단 그럼 제가 시험을 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서 내가 뭐 붙으면 가고 안 붙으면 저는 딴 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무조건 불교학과 가겠습니다. 근데 시험을 떨어졌는데 그때는 불교학과 가서 좋다는 생각보다 12년을 공부했는데 이렇게 시험을 못 보다니, 평소에 보던 시험보다 훨씬 못 봐가지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 죽고 싶다라고 일기장에 막 죽고 싶다고 썼어요. 돌이켜보니까 그때가 제 인생 가장 빛나는 결정의 순간이었어요. 그것이 저를 살렸습니다. 지금도 제가 사업을 했으면 어땠을까 아찔합니다. 정말 가장 위대했던 선택이었는데 그건 제가 한 선택이 아니었어요. 삶에서 주어진 거였습니다. 왜 하필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어요. 그때는 내가 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하면 나는 지금 내 인생에 최악이 왔다. 내 인생은 실패했다. 내가 12년 공부한 게 물거품이 됐다. 그걸 분명히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실패다 이렇게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모르는 거였어요. 그게 정말 나를 돕는 거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자신의 인생에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를 알 수 있다고 집착할 뿐이지, 허망한 망상을 쥐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 수 없으면 알 수 없으면 내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굳이 방편으로 표현한다면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알 수 없는데, 내 머리는 알 수 없는데 이걸 아는 놈이 있어요. 굳이 표현해본다면 방편으로 뭐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조기 유학을 가는 게, 내 자식을 조기 유학을 보내는 게 좋을지 안 보는 게 좋을지 나는 몰라요. 걔도 몰라요. 조기 유학 전문가들 100명을 델다 놓고 얘를 파악해서 결론 내라 해도 결론 못 내요. 뭐가 그걸 낼 수 있는지, 뭐가 낼 수 있을까요? 삶이 답을 알고 있습니다. 삶이. 삶이 바로 답입니다. 삶이 바로 진정한 나이고, 삶은 내가 이걸 취하거나 저걸 버리거나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취사간택한 대로 되는 게 아니죠. 되기도 하지만 안 되는 것도 많죠. 그런데 삶은 언제나 삶이 가고자 하는 길로 늘 가고 있죠. 삶은 언제나 삶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삶의 길이 틀렸어. 내 생각의 길이 오라. 삶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내 생각은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을 거라고 믿어요. 안다고 생각하니까. 더 멋있어 보이시니까. 근데 삶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내 생각은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번뇌가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죠.
이 삶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을 믿으니까. 삶이 뭡니까? 이렇게 지금 이대로 드러나 있는 게 삶이에요. 지금 늘 삶을 보고 있잖아요. 목전에 대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삶이라는 대도가 지금 이 순간이라고 말을 하든, 그것을 지금 이것이라고 하든, 불성이라고 하든, 해탈 열반이라고 하든, 그냥 지금 이대로라고 하든, 있는 이대로라고 하든, 지금 이 삶이 이대로 펼쳐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분별해야지만 삶이 이렇게 있습니까? 분별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삶은 펼쳐져 있어요. 완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삶의 길 따라, 삶의 여정 따라, 삶은 이대로 완전합니다라는 그런 모습 따라서 그냥 이렇게 여법하게, 여여하게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여하게 이렇게 일어나 있어요. 드러나 있다. 오고 가는 게 아니죠.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내 생각이 삶의 반기를 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취사간택하는 마음 때문에, 안다 모른다 하는 이거는 식에 불과하니까 이건 다 틀린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내가 안다고 생각한 건 사실 다 틀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안다고 고집하면 그건 다 틀렸습니다. 불교는 확실한 진리야라고 내세우는 진리가 없는 게 불교예요. 연기법 사상제 3법인 12연기 뭐 중도 공사상 모든 게 전부 다 이게 진리야라고 내세우기 위한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아니라는 얘기를 교리화시킨 거예요. 그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건 그냥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거니까 진짜가 아니야. 인연법은 비실체성을 설하고 있어요. 중도는 이거를 선택해도 아니고 저거라고 해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도는 견해 없음이 중도입니다. 공사상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무아, 나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무상, 늘 변해갈 뿐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내가 그걸 쥐면 일체계고가 되고 쥐지 않으면 열반적정이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모든 대상을 하나하나 전부 다 내 식대로 판단해서 쥐고 버리는 이 게임을 하고 살았죠. 그러니까 인생이 괴로워지는 것이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취사 간택의 놀이, 의식이, 허망한 의식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삶이 사라지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라는 생각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아도, 물 흐르는 대로 살아도 인연 따라 잘 살게 되고 선택 잘 합니다. 여러분 밥 먹을 때 보세요. 여러분이 좋은 반찬, 싫은 반찬이 다 있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머릿속으로 치밀히 계산해가지고 반찬을 먹어요? 느끼한 반찬을 먹으면 그 다음에 내가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머리로 의식으로 막 분별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른 반찬, 좀 느끼하지 않은 반찬이 저절로 젓갈이 가요. 그리고 뻑뻑하면 저절로 물에 손이 가요. 전자동으로 이루어져요. 분별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배고플 때 뭘 먹는 날 내가 선택한 것 같잖아요. 진짜 내가 선택한 게 맞을까요? 인연 따라 선택이 내려지지 않던가요? 예를 들어 어젯밤에 밤늦게 야식을 먹었다. 그 아침에 별로 아침 먹기 싫겠죠. 어제 느끼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러면 오늘은 느끼하지 않은 음식이 땡기겠죠. 내가 선택하는 겁니까? 인연 따라, 삶의 경험 따라, 인연 따라 이렇게 결정이 내려져요. 나라는 고정된 시체가 있어서 내 삶을 이렇게 살아야지만 되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게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자기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망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맡기고 살아도, 자기 의식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놓고 살지 않아도 삶이라는 진짜 내가 삶을 저절로 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진짜 나예요. 진짜 나가 없지만 진짜 나를 굳이 표현해 본다면, 참나라는 말도 좀 썩 좋은 말이 아니지만 그냥 말로 해본다면 이것이 참나지. 분별 망상의 이 의식, 이거 참나 아닙니다. 느낌 왔다 가잖아요. 참나 아니에요. 진짜 내가 아니에요. 생각 왔다 가잖아요. 견해 왔다 갑니다. 견해는 바뀌어요. 계속 보수가 진보가 되기도 하고 불교를 기독교로 바뀌기도 하고 느낌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지는 느낌이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사랑스럽기도 하지만 어느 날은 소름끼치게 싫어지기도 해요. 그 사람이 싫어지면.
의지, 욕구 바뀝니다. 난 이걸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른 걸 하고 싶어져요. 몸뚱아리 바뀌는 거야 뭐 뻔하잖아요. 10년 전에 몸이 지금의 몸이 남아 있습니까? 10년 전에 몸이 나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의 나 남아 있을까요? 한 1%라도 남아 있을까요? 마치 10년 전 광안리 앞바다 이랬고 지금도 광안리 앞바다 하지만 그 바다가 지금 바다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전혀 다른 물이 와 있잖아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초와 지금 초가 전혀 다른 초잖아요. 사실 촛불이 다른 촛불이잖아요. 아까 그 촛불은 사라졌잖아요. 그런데 연결된 무언가는 있지만 고정된 실체적인 자아가 연결된 건 아니에요. 그 초기 불교에서 업 보는 있되 작자는 없다. 업은 있고 업의 과보를 받는 건 있어요. 업과 보의 연결성은 있는데 업을 짓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어요. 그 말은 업을 짓는 자, 받는 자가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어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과 같습니까? 20년 전 여러분과 지금 여러분이 다르잖아요. 몸도 달라졌잖아요. 생각도 달라졌잖아요. 나이도 들었잖아요. 몸도 달라졌고 세포 하나하나 다 달라졌고 의식도 달라졌고 무수히 많이 달라졌어요.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자기 생각이 있었을 뿐이지 내 생각을 가지고 그때도 내 이름 석자를 가지고 나라는 이미지로 그림 그려놓은 상을 나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지금 변화된 이 상을 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상과 이 상은 같은 상이야 이렇게 내 머릿속에서 생각한 거잖아요. 머릿속에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전혀 다른 나입니다. 어제의 나와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나인데 전혀 다른 나라고 말할 것도 없이 어제 나랄 게 없어요. 어제의 나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경험하는 순간은 지금의 나였지. 지금의 나였지. 어제의 나는 없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거를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과거, 미래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그걸 있다고 생각이 있다고 하죠. 생각이 있다고 할 뿐 허상이에요. 허상. 상으로 쥐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내 분별은 허망하잖아요. 진짜일 리가 없잖아요. 맞다 틀리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해서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되라고 결정 다 내려놓고 그대로 되면 좋고 안 되면 괴로워. 자식이나 남편이 내 뜻대로 따라주면 행복한데 안 따라주면 괴로워.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지면 행복한데 원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으면 괴로워 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게 허망한 착각이었다. 그걸 쫓아갈 필요가 없었다. 그거를 집착하면 괴로움밖에 생기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이 진실이다. 촉목볼이다. 눈에 보이는 게 진리고 대도 상제 목전이다. 대도는 진리는 완전히 눈앞에 매 순간 드러나 있다. 그럼 진리를 따라야지. 삶이라는 진리를 따라야지. 지금 이대로라는 이 눈앞에 진실을 따라야지. 내 생각을 따르면 되겠습니까? 내 분별 망상을 따르면 되겠습니까? 분별 망상을 따르면 괴로움밖에 없고요. 대도 상제 목전, 목전에 드러나 있는 이 큰 도를 따르면 이 도에 내맡기고 살면 괴로울 게 없습니다. 어떻게 도에 내맡기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마음속에서 만든 취사 간택심 오온 무아를 실천하면서 식이라는 걸 쫓아가지 않고 식온 무아를 쫓아가지 않고 취사 간택심을 쫓아가지 않고 취사 간택하는 게 중도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중도냐? 좋은 걸 취하고 싫은 걸 버리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좋다 싫다라는 분별을 내려놓는 것. 그럼 뭐가 중도예요? 목전에 있는 이 진실을 살아주는 것, 지금 이대로라는 이 삶을 해석, 분별, 판단 없이 그냥 경험하는 것, 맨 몸으로, 맨 느낌으로 경험하는 것. 근데 이걸 맨 느낌으로 경험을 못해요. 죽빛소리다, 죽빛소리가 들렸다. 그것도 저 앞에서 죽빛소리가 들렸고 나는 여기서 들었다. 스님이 죽빛을 쳤고 나는 죽빛소리를 들었다. 이 죽빛소리를 다 같이 공유했다. 이게 다 생각이에요. 전부 다 생각입니다. 의식이 만들어낸 환상이에요. 이 죽비라는 이름 자체도 생각이잖아요. 망상의 상이잖아요. 상. 이게 죽빛소리라고 하는 순간 벌써 이거는 있는 그대로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죽빛소리라고 이미지, 개념 그걸 만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아무리 쳐도 여러분은 여기서 이 죽빛소리, 알고 있는, 과거에 이미 알고 있는 죽빛소리만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대도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큰 스님들이 도가 무엇입니까? 이것이다 했는데 여기서 깨달아요? 문득 발심이 있고 간절함이 있으면, 내가 이 도를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발심과 간절함이 있으면 그게 꽉 차오르면 언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시절 인연이 오면 저절로 개합하게 된다. 근데 막 개합은 둘째치고 일단 개합은 나중 일이니까 내가 모르겠다 할지라도 일단 머리로라도 제가 하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마음에서, 이게 처음에 머리로 이해를 하다가 가슴에서 정말 그렇네 그럴 수밖에 없네, 틀린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흔연하게 인정이 되기 시작해야 이제 공부가 여기에 이제 개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요. 왜냐하면 분별이, 생각이 자기 식대로 만들어 놓은 것을 삶이라고 여기면 살았잖아요. 생각이 자기 식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았잖아요. 근데 이 공부는 이 분별망상, 식, 이걸 넘어서는 공부거든요. 무분별지, 그게 반야지혜거든요. 생각은 분별지고. 그러니 분별지를 자꾸 깨뜨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분별의 생각을 제가 다 아니라고 지금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내가 옳다, 내가 안다, 내가 내 인생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안다라고 생각하며 평생을 살았잖아요. 그게 다 분별지였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굳게 믿었던 것과 전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다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쫓아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머리에서부터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면, 스님 전 도저히 난 그건 용납이 안 됩니다, 전 제가 옳습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공부가 이제 그게 깨지기 전까지 어떻게 깨달음이라는 소식이 오겠어요. 자기 그 얄궂은 생각조차 저복받지 못하는데 가슴으로 소화조차 안 된다면 어떻게 그게 소식이 오겠습니까? 대도가, 목전에 드러나 있는 대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왜 안 될까요? 이미 드러나 있는 대도를, 이미 이렇게 드러나 있는 대도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분별 하나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 자기 분별.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나라고 생각하고,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는 이 허망한 착각. 그래서 대도 상제 목전인데 수제 목전 난도예요. 눈앞에 있어도 보기는 어려워요. 왜 보기는 어려우냐? 오랜 습이 법을 보지 않고 자기 분별 망상을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분별된 대상만 보고 살잖아요. 그 본 거를 봤으니까 오라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런 기존의 방식,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분별의 방식으로는 이 공부에 이를 수가 없다. 수제 목전 난도 눈앞에 있지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완전히 의식의 전환이랄까요? 완전 나를 내려놓는 작업이에요. 완전 아상이 깨져야 내가 죽어야지 내가 살아납니다. 내가 완전히 죽었을 때 진정한 내가 살아나요. 이 껍데기 몸 이건 빨리 죽어야죠. 오온의 내가 죽었을 때 오온을 넘어서는 진정한 내가 살아난다. 도의 참된 본체를 깨닫고자 한다면 소리, 모양, 언어를 없애지 마라. 옛날 스님들은 이 대승찬을 아주 어려워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언어가 곧 큰 도이니 번뇌를 끊어 없앨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어려워했었죠. 왜 어려워하느냐? 많은 경전이나 어록에서는 거꾸로 얘기하거든요. 도의 참된 본체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제거하고 소리를 따라가면 안 돼요. 모양을, 제가 모양을 깨야 된다 그랬잖아요. 모양을 쫓아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모양을 없애야 된다 그랬어요. 금강경에서 아상을 타파해라, 법상을 타파해라, 상을 깨야지만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에 상이 아닌 줄 알면 곧장 열애를 본다 그랬어요. 상을 깨뜨려야지만 열애를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소리와 모양과 언어를 없애지 마라. 언어는 세속제라 해가지고 말로 된 모든 것은 명색이라고 해서 이름으로 개념 짓고 말로 개념 짓은 모든 것은 세속제다, 방편일 뿐이다, 참된 진실일 수 없다, 그걸 제거해야 된다. 말의 개념에 따라가지 마라, 소리에 따라가지 마라, 모양 따라가지 마라, 거기 끌려가지 않아야 법을 본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소리, 모양, 언어를 없애지 말고, 언어가 곧 큰 도이니 번뇌를 끊어 없앨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어가 곧 큰 도다.
태초에 침묵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태초에 언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법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말로 드러낼 수 없습니다. 말로 완벽하게 깨달음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열반, 해탈, 본래 면목, 주인공, 자성, 이걸 말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말로, 언어로 논문 수백 수천 페이지 도서관을 통째로 이것을 말로 드러내는 작업을 한다고 해도 그건 말일 뿐입니다. 이걸 드러낼 수 없어요. 말은 세속제잖아요. 이건 출세가 아닙니다. 말이라는 도구로 표현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닙니다. 말을 꺼냈다 먹었나요?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법문을 설하시면서 자기 스스로 법문하는 것은 곧 스스로 똥물을 끼얹는 일과 같다 이랬어요. 말은 맞을 수가 없어요. 다 틀리는 거예요. 말은 전부 다 방편이에요. 틀렸다는 말은 임시방편, 임시로만 잠깐 거기에 걸려있는 사람에게 그 걸려있는 걸 깨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말일 뿐이지 고정된 절대적인 진실은 아닙니다. 공에 집착했는 사람은 유를 얘기를 하고 유에 집착했는 사람은 공의 설법을 할 뿐이죠. 참나가 있다라고 집착한 사람에게 참나가 어디 있냐? 주인공 불성 그런 거 없다. 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라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에게는 이렇게 진공묘유한 진실이 있다. 대도가 있다. 불성, 자성, 본래 면목이 있다. 참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병 있는 사람에게 병을 낫게 해주기 위한 방편으로 병이 낫고 나면 그 약을 뺏어야 돼요. 병도 낫는데 약을 계속 먹으면 그 약이 병이 되죠. 그래서 이 법은 말로, 목소리로, 어떤 모양으로 그릴 수 없어요. 머릿속 이미지로 이 법을 그릴 수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 어떤 미묘한 소리로도 이걸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내가 법을 설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건 말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그 누구에게도 이걸 이끌 도리가 없다. 그래서 법문을 하지 않으시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법문을 설해달라고 천신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다시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이게 이 소리예요. 이걸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로 하지 않으면 그나마도 깨달을 가능성마저 사라져버립니다. 말이라는 허망한 임시방편을 쥐고서 그 허망한 똥물이라도 스스로 끼얹어가면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말로 설명하지 않으면, 말로 설명하면 다 어긋나요? 왜? 말로 설명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다 틀려요. 그런데 말로 설명하지 않으면 근사치로라도 이 자리에 이끌게 할 수 있는 근사치로라도 이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 법을 설하고 설법을 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바다 위에 파도가 친다 그랬어요. 이 법과 진리와 이 현상세계 삼라만상을 바다와 파도의 비유를 들어요. 바다는 참된 본성, 열반, 해탈, 본래 면목, 주인공, 이걸 바다라고 해요. 이 삼라만상 모든 것은 전부 다 파도라고 해요. 파도. 산과 들과 우주와 별과 구름과 나와 너와 우리들의 생각, 온, 물질, 정신 전부 다 파도예요. 전부 다 파도. 그럼 파도는 어디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바다에서 나왔단 말도 말이지 파도가 그대로 바다죠. 파도가 그대로 바다예요. 이게 일체유심조의 진짜 뜻입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는 모든 게 마음먹는 대로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체 모든 것은 이 바다를 마음이라고도 불러요. 법이라고도 부르고 주인공 본래 면목 참나라고도 부르고 전통적으로 선불교에서는 마음이라고 불러요. 일체유심조는 이 바다라는 한마음에서 삼라만상 모든 것이 나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우주라는 고정되는 실체 속에 태어나가지고 응애응애 태어나서 왔다가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게 아니다. 내 안에서 우주가 나왔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진정한 내가 누구예요? 여기서 나는? 그게 바로 진정한 참나, 진정한 바다. 바다로서의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뚱이에 국한되어 있는 이 개체적인 자아가 아니고, 이건 거짓말, 진짜 내가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참나라는, 이 불성이라고 하는 이 바다에서, 이 배경, 바탕, 이 영화로 말하면 스크린, 스크린 위에 모든 영화가 다 지나가도 그건 영화 내용일 뿐이지 스크린은 불이 나도 타지 않잖아요. 사람이 죽어도 스크린은 울지 않아요. 스크린은 그냥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투명하게 있듯이 이 바다의 자리, 본래 자리,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자리,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물들지 않는 이 스크린의 자리, 본 바탕의 자리, 파도가 크게 치든 작게 치든 바다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파도끼리는 지네들끼리 싸워요. 큰 파도를 보고선 작은 파도가, 야, 부럽다. 나도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멋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비싼 아파트에 살고 싶다. 내 아파트는 너무 작아. 이게 전부 다 파도가 지네들끼리 분별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래 바다인 줄 모르고, 저 파도나 이 파도나 똑같은 파도인 줄 모르고, 저 파도가 나와 둘이 아닌 줄 모르고, 바다로서 둘이 아닌 줄 모르고,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면서, 파도가 가는 길이 어느 길이 더 좋다고, 나는 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게 더 좋아, 그걸 내가 알아,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본래 자기가 부처니까, 갈 자리가 없으니까 알고 취하고 버릴 게 없어요. 파도가 높은 파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낮은 파도를 버려야 되겠습니까? 취하고 버릴 거 없이, 취부득 사부득,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이 늘 이 자리예요. 파도는 늘 바다예요. 늘 바다. 파도가 일어나는 그대로 바다예요. 근데 파도는 파도를 없애고 바다로 돌아갈 거야 하고 길을 쓰는 거예요. 나는 바다로 돌아갈 거야, 바다가 될 거야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동안은 바다가 될 수 없죠. 왜 될 수 없느냐 하면, 사실은 바다인데, 바다인데 내가 바다로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니까 나는 바다가 아니야 라는 소리잖아요. 그치가 바다인데 바다가 아니야 라고 길을 쓰면서 나는 바다가 될 거야 라고 하니까 바다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동안은 바다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중생이었다가 갑자기 부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중생이라는 착각을 하고 살다가 중생이라는 착각이 사라졌을 뿐이에요. 그럼 그냥 바다라, 그냥 부처였구나. 분별하고 살다가, 아, 이게 그냥 분별일 뿐이었구나. 분별을 내려놓으니까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그 자리가 바다지. 분별을 내려놓고 나면 화려하고 뭔가 쑥 내려가고 뭔가 신비적이고 부처님 눈에는 세상이 완전 극락처럼 보이고 그러는 세상이 갑자기 확 내 눈앞에 드러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별이 사라진, 그래서 무사인이라 그래, 무사인. 일 없는 사람. 깨달음은 어마어마한 행복을 찾는 게 아니고 그냥 괴로움이 없어졌을 뿐이에요. 일이 없어졌을 뿐이에요. 분별로 만들어 놓은 무수히 많은 괴로움들, 고통들, 일들을 그냥 사라졌을 뿐이에요. 문득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일 없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일 없이 산다. 인연 따라 그냥 산다. 가장 아름다운 길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 없어요.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인연 따라 살아요. 아무런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큰 일이 주어지면 큰 일을 합니다. 감당합니다. 그런데 집착 없이 감당하니까 남들이 길을 쓰고 이거 잘하면 난 성공할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보다 집착 없이 순수하게 그 일을 하니까 훨씬 더 그 일을 잘해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턱 내맡기고 하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법계가 하는 게 돼버려요. 쉽게 말하면 법신 부처님이 하는 게 돼버리니까 내 힘이 붙는 게 아니라 법계의 힘이 붙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완전 내맡겨버리면 내가 본래 부처인데 본래 부처의 모든 걸 맡기고 그러고 살겠다 하고 살면 더 큰 걸 가질 수 있게 돼요. 근데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지만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니까 행복하죠. 일이 다 있는데도 일이 없어져요. 큰 걸 감당해도 상관없고 그냥 고요히 살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고 사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죽고 사는 게 없어요. 실제 늘 지금 한결같은 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여라고 하죠. 여여. 죽고 사는 것 그런 게 따로 없다. 한결같을 뿐 한결같은 이 하나의 진실밖에 없어요. 목전에 있는 이 대도밖에 없어요. 그냥 분별하지 않으면. 여러분, 태어났다 죽는다 이거 다 생각이에요. 분별이에요. 어제다 내일이다 다 분별이에요. 나다
이거는 분별이에요. 생각이에요.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할 뿐이지 이게 내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생각일 뿐이에요. 전부 다 생각일 뿐이에요. 태어났나 죽는다라는 게 생각일 뿐인데 어떻게 죽는 게 죽는다는 현실이 실제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그냥 생각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얘는 죽을 수 있겠죠. 얘는. 이 몸뚱이는. 이거야 뭐 어차피 왔다 가는 거니까. 얘는 죽을 수 있죠, 뭐. 근데 진짜 나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바다는 죽을 수가 없어요. 파도는 죽죠. 죽고 살고 반복하죠. 모든 말, 개념, 생각, 행동, 온이 전부 다 파도예요. 온이 전부 다 파도입니다. 그러니 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온을 없애야 돼요. 파도를 없애야지 바다가 될 수 있어요. 파도라는 착각을 없애야지 바다가 될 수 있어요. 파도라는 착각을. 그런데 바다의 자리에서는 어때요? 바다의 자리에서는 파도를 없앨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없앨 필요 없어요. 없앨 필요 없이 그냥 바다인데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무위법,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유위 조작할 필요가 없다.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진짜 불교 공부는 할 게 없어요. 그냥 간절한 이 자리를 확인하겠다. 내가 누군지, 이 바다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겠다는 간절함이 있으되 간절하니까 그냥 내가 가고 싶어 막 억지로 가는 게 아니야. 그냥 가지지. 여러분 법당 나오는 게 갈까 말까 막 온갖 막 생각하고 싸우다가 나온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그냥 가고 싶어져요. 발심이 제대로 되면 그냥 가고 싶은 정도가 아니고 일주일 중에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요. 이 공부하는 순간이 제일 좋은 순간이 되고 제일 행복한 순간이 돼요. 그러니까 갈까 말까라는 분별이 없어요. 그냥 1번이니까 내 일주일 일과 중에 1번이 된다니까요. 그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 들으니까 집에서라도 들어야지 하고 하루 종일 막 몇 시간씩 듣는다고 하는 분들이 발심이 되면 그렇게 돼요. 그냥. 그리고 그게 수행이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선방 가서 머리 깎고 출가해서 선방 가서 오래 1시간 2시간 장잡으로 하고 일주일 동안 10년 동안 눕지 않고 앉아서 참선한다. 그게 수행이 아니고 그것만 수행이 아니고 근데 그건 했는데 제대로 발심이 안 돼 있으면 그게 수행이겠습니까? 그냥 쓸데없이 앉아서 장잡으로 하느라고 힘만 들어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저절로 발심이 되어서 정말 내 인생에 이게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이 공부에 정말 내가 틈만 나면 늘 이 공부가 그립고 뭔지 모르게 이걸 내가 뭔가 이게 똥 누고 나서 뒤에 안 닦은 사람처럼 뭔가 찜찜하고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 내가 깔끔한 인생을 살지 힘들겠다 하는 발심이 되어서 늘 여기에 마음이 가 있으면 일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직장생활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런데 직장생활 하고 어떻게든 틈만 나면 어떻게든 내가 10분이라도 내가 법문을 듣고 싶고 점심시간 내가 20분이라도 쪼개서 법문을 듣고 싶고 퇴근하고 나서 TV 볼 새가 없어요. TV 보는 것보다 무슨 예능 보는 것보다 본문 듣는 게 훨씬 재밌으니까 이게 정말 그렇게 돼요. 그냥 저절로 돼요. 그래서 억지로 할 필요는 굳이 없습니다. 억지로 하면 아직 발심이 아직 덜 돼 있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힘이 들어가서 억지로 하면 이게 소화도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억지로 안 되고 저절로 된다 그러면 이제 소화가 훨씬 잘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자식 공부하기 싫은데 자식 데려다 놓고 야 이 스님 법문 들어 이렇게 아무리 강조해봐야 그 아들이 그 법문 듣고 나서 스님 법문 잘 못하는데?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하고 요즘 저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당연히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이 얘기가 안 들려요. 근데 마음이 열릴 때가 되잖아요. 시절 인연이 오잖아요. 우리 여기 저기 나오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교도 많지만 기독교 천주교 신자도 되게 많습니다. 시절 인연이 닿으면 전혀 뜬금없이 만나게 된 이 법문을 내가 왜 듣고 있는지를 자기도 이해를 못해요. 나는 불자도 아닌데 왜 이 얘기를 듣고 있지? 언젠가부터 한 이제 같이 저랑 개별적인 친분은 별로 없었지만 그냥 제가 이래 오래 열심히 다니는 분들은 눈에 익잖아요. 눈에 한 2, 3년 눈에 익었던 분이 계셨어요.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뭐 어느 날인가 좀 뵐 일이 생겼어요. 본인 공부를 얘기하는데
보니까 아, 이 자리를 공부를 하다 이 자리를 확인을 했어요. 그 전과 그 이유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졌어요. 이제 어지간한 게 이제 소화가 되고 삶이 너무 걸림없이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이분 얘기를 하는데 계속 정말 제가 왜 이 말씀을 몰랐을까 하는데 계속 성경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왜 그때는 그렇게밖에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이게 바로 진정한 영성인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하길래 부살님은 뭔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아 저는 기독교 신자고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심지어는 가족 중에 제가 대놓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가족이 대부분이 그 성직자시고 본인도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는 그분에게 어떻게 된 거냐 여쭤봤더니 이 마음 공부하는 것과 내가 교회 다니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이 자리를 알고 보니 이게 바로 신성이고 이게 바로 영성이다. 내가 봤을 때는 물론 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 내가 그렇다는 얘기 딴 사람들한테 막 얘기해가지고 막 이 공부하라고 얘기는 못하는 입장이지만 이게 진정한 법이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있다면 이 자리가 진정한 하나님이지 이걸 빼고 또 다른 하나님이 어디 있을 수 있겠느냐. 이곳이야말로 광대무변한 하나님의 자리지 그거를 뭐 신성이라고 하든 불성이라고 하든 자성이라고 하든 하나님이라고 하든 신이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용어의 차이인데 언어의 차이인데 신관이라는 걸 보면 그 교회 성당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신관이 다 달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을 믿어요. 신관이 어떤 목사님을 만나 뵈면 정말 법신 부처님과도 흡사한 신관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자리를 얘기하는 이런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야 이게 뭐 경계가 없구나 나눌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뭐 릴리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괴로움의 문제를 그냥 안고 살 거냐?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 거냐? 심플한 문제예요, 이거. 여기 뭔 종교가 개입돼요? 기독교는 괴롭지 않고 불교는 괴롭고 그래요? 누구에게나 괴로움이 있잖아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거냐 말 거냐 문제예요. 불교 교리 공부해 보세요. 종교적인 교리가 하나도 없어요. 괴로움을 이렇게 하면 해결할 된다.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부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뭐 부처님 믿으면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 없어요. 신앙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데서 말하는 부처님도 어떤 부처님이냐면 이 본성, 진짜 나. 이거를 그냥 부처님이라고 이름해서 얘기했을 뿐이에요. 전부 다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종교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종교적인 관념의 종교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인도에서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다 교화했잖아요? 심지어 16개국에 있는 그 부처님이 다닌 나라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왕들이 전부 다 불교를 믿어서 부처님을 믿고 절을 저드리고 불사를 하고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 공부를 했어요. 근데 심지어 그 중에 상당수가 여전히 바라문인 사람도 많았어요. 부처님도 엄청난 재산가가 부처님께 귀의해서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께 후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외도를 믿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부처님께서 그 사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너는 쉽게 말해 이런 거죠. 너는 열심히 공부하는 건 좋은데 스님들에게만 너 개종했다고 해서 스님들한테만 보시하지 마라. 너 같은 부자가 보시를 안 하면 저 다른 종교를 믿는 저 사람들은 저 성직자들은 어떻게 먹고 살겠느냐. 저들에게도 똑같이 보시를 해라. 그렇게 부처님 경전에 그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제 바람은 그걸 믿으면서도 그냥 이 마음 공부라는 사람 그게 부처님 당시에도 전통이었어 사실. 그런 사람이 더 많았죠. 그러니까 경전에 보면 바람은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요. 바람은에게도 설법을 했고 그들도 문제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의 시대에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 종교는 난 유대인이야 유대교야 이러는데 현실로는 불교 공부하고 마음 공부하고 명상을 해요. 그 주부라고 부르는 신조어가 생겼다 그러는데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기독교이면서 명상을 하는 인구, 불교 공부하면서 명상하는 인구, 천주교면서 명상하는 인구, 뭐 이슬람교면서 명상하고 마음 공부하고 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인구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시대적인 대세 흐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서양에서는 종교라는 틀을 깨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종교라는 틀을 깨고 그냥 종교라는 용어 하나도 쓰지 않고, 불교 용어 쓰지 않고 깨달음을 가르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고 가능합니다. 저는 지금 스님이라는 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내가 스님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인연 따라 스님으로 사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상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겉껍데기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그냥 왔다 가는 건데, 생사법인데. 오히려 지금 시대는요, 이 종교라는 거 없으면, 머리 깎지 않고 승복 입지 않으면, 법에 대한 안목이 좀 있고 명상을 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훨씬 성공하기 쉬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공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왜? 마음 산업이라는 말이 얼마 전부터 유행을 하는데, 마음 산업이 실제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왜 그러냐, 지금은 마음 공부, 명상 이거를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드는 대기업에서 마음 챙기, 마음 공부하지 않는 기업이 없어요. 마음 공부 프로그램을 어떤 그 뭐죠, 그 창의성 이런 프로그램과 접목시키고, 리더십 프로그램과 접목시켜서 철저하게 마음 공부, 명상을 시켜요. 그리고 명상을 시켰더니 훨씬 더 놀라운 아이디어가 생겨서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을 창조해내더라. 그래가지고 지금 구글이나 애플 같은 데서 만드는 그런 마음 공부 프로그램은 오히려 동양에서 역수입해 쓰고 있어요. 구글에서 하는 그 마음 공부 뭐 5박 6일 프로그램 500만원, 600만원 내야 참석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참석하고 온 분이 하는 얘기가, 이게 그 마음 공부 이 전문가신데 참석하고 오신 분이 얘기가, 비행기 값까지 막 1, 2천만 원을 쓰고 왔는데, 그 마음 공부 내용 그냥 불교에서 하는 이 마음 공부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갖다 놨는데, 이거 템플스테이 같은, 조금 심오한 템플스테이 같은 데만 가도 그냥 일상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거더라는 거죠. 그거를 구조화 시켜놓고 돈을 500만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500만원 내고 거기까지 가서 들으면요, 여기서 그냥 무료로 와서 듣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얻어가요. 마음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마음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돈 때문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 자세. 그래서 제가 그냥 유튜브에서 누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성의 없이 듣는 것보다 그래도 한번 이렇게 와서, 가끔 한 번이라도 내가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이라도 와서 듣겠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6개월에 한 번이라도 내가 직접 한번 듣겠다. 이런 마음을 내는 거는 아주 좋아요. 왜? 옛날에 스님들은 어떻게 수행하는지 아십니까? 중국의 선사 스님들, 중국에서 스승 찾아가려면 한 달, 두 달, 세 달 걸렸어요. 찾아가는 데만. 그런데 그게 그 구법 여행이 곧 깨달음이었어요. 그 정도 정성을 가지고 3개월을 찾아오잖아요. 그럼 그 스님 법문 일주일만 같이 있으면서 들어도 깨달아요. 한 달만 들어도 깨닫고, 그 정도 정성이면. 그 힘든 길을 찾아가는 것 자체, 그 마음 자세가 벌써,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 유튜브 누워서 들을 때하고 지금 이렇게 앉아서 들을 때하고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이 공부는 마음 공부라서 그래요. 마음으로 하는 공부라 내 마음 자세가 달라지면 달리 들려요. 그래서 법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이미 완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번뇌를 제거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소리 언어를 제거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게 그대로 부처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삼라만상 없애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없앨 수도 없어요. 부처가 되면 생각이 하나도 없다? 그건 진짜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어떻게 부처님이라고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삶을 살 수가 없는, 부처님은 분별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분별하지 않는다? 분별하지 않으면요, 여기서 집에 못 가요. 어디가 집인지 어딘지 분별을 못하는데, 이 집과 저 집 중에 이 집이 내 집이라고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이 차랑 저 차 중에 어느 게 내 차인지를 분별을 해야 내가 그 차를 타고 갈 수 있잖아요. 이 길과 저 길 중에 어느 길이 내가 가는 길인지 알아야,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부처님은 아무것도 못하는 분이게요? 분별 다 하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깨닫고 나니까 생각이 없는 게 아니다. 생각이 있는 게, 생각이 마음껏 일어난다. 생각이 죽을 듯이 일어난다. 옛날하고 똑같이 일어난다.
근데 아무 상관이 없다. 이제 생각이 끌려가지 않는다. 잠깐 끌려가도 다시 돌아오는 그걸로 그냥 끝이다. 생각 마음껏 써먹는다. 물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어나죠. 막 수만 개 일어날 게 더 축소돼서 일어나긴 하겠죠. 그러더라도 죽을 듯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그대로 법이구나. 번뇌직 벌이구나.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일 뿐이지 번뇌, 그러니까 저절로 번뇌에 끌려가지 않아요. 여러분도 사실 일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착하는 것들은 끌려가죠. 집착하는 게 내 인생이 엄청 중요해지잖아요. 그거 못하면 괴로워 죽겠잖아요. 근데 집착 안 하는 대상도 있죠. 집착 안 하는 대상에 막 끌려가서 죽을 것 같이 괴로워요. 집착 안 하는 데는 그냥 저절로 내려놔줘요. 집착하는 거에만 내가 괴로워하지. 똑같아요. 집착하지 않으면,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걸 알면,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걸 알면 저절로 집착 안 해줘요. 그죠? 즉 우리는 선별적으로 선택해가지고 이거 이거 이걸 집착할 만한 가치가 있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서 괴로움이 생긴 것 뿐입니다. 근데 이 법을 깨닫고 나면 마음은 다 일으키는데 좋아하는 거 있고,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어요. 생각도 다 해요. 번뇌 다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집착할 만한 가치가 없구나, 실체가 아니구나, 비실체성이구나, 공이구나라는 걸 아니까 필요에 따라 써먹고 써먹고 나선 버려요. 가볍게 써먹고 가볍게 버려요. 그러니까 그 생각 다 써먹어요. 써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물들지 않습니다. 거기 끌려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소리 모양 언어를 제거할 필요가 없고요. 언어가 그대로 큰 도다. 뜰 앞에 잣나무가 바로 큰 도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라는 개념을 따라가지 않으면 뜰 앞에 잣나무가 그대로 도예요. 이 개념, 모양, 이 소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이 소리가, 이 모양이, 이 언어가 그대로 도예요. 근데 이것을 분별로 해석하면 그건 분별에 떨어지는 거지만 새소리가 들릴 때 새소리가 들린다? 이게 분별이잖아요, 이거는. 새소리가 들린다 이거 다 떼고 그런 분별 다 떼고 언어, 모양, 개념을 떼고 그냥 있으면 새소리가 들린다라는 경험이 일어나요? 아니면 그냥 내가 소리라고 이름 붙여진 어떤 움직임이 포착됐을 뿐이에요. 그게 여기 어딘가에서 포착됐을 뿐이잖아요. 내 몸에서 간질간질한 느낌이 일어났어. 이게 실제입니까? 내 몸이라는 건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몸이라고 한 것뿐이잖아요. 방석과 이렇게 엉덩이 부분을 느낌을, 감촉을 느끼보면 어디까지가 방석이고 어디까지가 내 엉덩이 표면인지 명확하게 구분됩니까? 그냥 볼 뿐이에요, 사실은.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경험될 뿐이에요. 소리가 그냥 경험될 뿐이지 새소리가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리라고 이름 붙여진 어떤 굳이 말하면 소리파장 같은 무언가가 경험될 뿐이죠. 들릴 뿐이죠. 어떤 게 보일 뿐이지 이게 보이고 저게 보인다는 건 다 분별이에요. 그렇다고 분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분별하되 분별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번뇌는 본래 텅 비고 고요하지만 허망한 생각이 번갈아 서로를 얽어맬 뿐이다. 번뇌가 일어나지만 그 번뇌가 일어난 그대로 텅 비어서 아무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 만물이 삼라만상에 전부 다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일어나잖아요. 세상에는 코로나도 왔다 가고 태풍도 왔다 가고 전쟁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인류 역사 속에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다 사라졌어요. 그게 생각 번뇌 하나 일어났다 사라진 것과 똑같아요. 이 무수히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사실은 텅 비어 고요합니다. 바다는 아무리 거센 파도가 쳐도, 태풍과 몰아쳐서 거센 파도가 쳐도 바다 입장에서는 늘 아무 일이 없어요. 그걸 고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파도 치는 그대로 아무 일이 없는 거죠. 그게 진짜 고요한 거예요. 생각이 딱 끊어져서 없는 거는 잠깐 왔다 가는 경계예요. 아무리 명상을 해서 생각이 끊어지는 걸 경험했어. 그거 의미 없어요, 별로. 그러면 살 수가 없는데요, 현실을? 진짜 삼매라는 것은 내가 고요히 있어가지고 생각이 딱 멎었을 때 삼매, 그거는 왔다가 가는 삼매예요. 그냥 약간의 도움을 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삼매. 도움은 되죠, 당연히.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깨달음은 아니다. 그것은 진짜 깨달음은 일행삼매. 모든 걸 행하는데 그게 전부 다 오로지 하나의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불이법. 오로지 하나의 법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일으키는데 생각이 법이고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다 그대로 법의 행동이 되고
예법한 행동이 되고, 이게 진짜 삼매다. 그러니까 길 가고 걷고 움직이고 일하고, 이게 삼매지. 가만 앉아있는 것만이 삼매가 아니에요. 그런 삼매는 부처님이 이미 출가하자마자 얼마 안 있다 바로 버렸죠. 그럼 명상에 들었을 때만 삼매가 아니냐? 그건 진짜 삼매가 아니다. 길을 걷고 생각을 일으키고 하는 게 그게 전부 다 일일이 다 삼매인 거예요. 그게 진짜 삼매예요. 그래서 텅 비고 고요한데 허망한 생각이 번갈아가며 서로 얽어맬 뿐이에요. 생각이 생각을 얽어매고, 이 생각이 저 생각을 끌어오고, 이 생각과 저 생각 중에 뭐가 옳으냐 그러냐라는 거짓된 게임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전체가 거대한 허망한 생각, 거대한 허망한 의식이 만든 착각이에요. 전부 다 자기가 만든 자기 상, 자기 이미지, 세상이라는 이미지, 나란 이미지, 너란 이미지, 우주란 이미지, 태어났다 죽었다는 이미지, 이 이미지라는 허망한 허상을 부여안고 부둥켜 안고서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언제든 여러분 법문 듣다 다리 아프신 분들은 다리를 펴기도 하고 접기도 하고, 이렇게 굽혔다 접었다 하고, 뒷사람이 나를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이거 안 하고 그냥 꼿꼿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진짜 상을 못 깨는 사람이에요. 상을 못 깬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남들 눈치나 보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절이라고 해서 다리를 펴지 말라는 게 있어요? 예의는 지켜야죠. 근데 절에서 예의는 뭐냐면 부처님을 향해 다리를 펴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여기 계시면 이렇게 다리 펴면 괜찮아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중앙에 안 앉게 하잖아요. 어차피 여러분 앞으로 다리 펴는 건 괜찮아요. 다리 아파 죽는 것보다는, 다리 아파서 법문이 안 들리는 것보다는, 법문 들리고 다리 좀 흐트러진 저 옆에 있는 분들은 누워서 들어도 되고 벽에 기대어 들어도 돼요. 물론 너무 보수적인 분들이 싫어하시겠죠, 그런 걸. 근데 그것도 싫어하는 것도 내 생각이에요. 이렇게는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돼? 이거 자기 생각이에요. 어린이 여름불기 학교 보세요. 여기서 맨날 뛰어놀고 눕고 자고 뭐 다 하죠. 그걸 보고 나쁜 놈이라래요? 너무 아름다운 천진 부처님들이라고 하죠. 다 머릿속에 생각들이에요, 생각들. 이 허망한 생각이 서로 번갈아 얽히기 때문에 본래 텅 비고 고요한 이 본래 자리가 내 머릿속에서 오염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은 완전히 고요해요. 완전히 부처밖에 없어요. 내 머릿속에 이 생각이 모든 괴로움을 만들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 생각에서 해탈하면 삶이 그대로 온 우주 전체가 본래 부처, 본래 바다였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자각하게 돼요. 일체 모든 것은 그림자와 같고 메아리와 같으니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할 것인가? 일체 모든 것은 그림자와 같고 메아리와 같다. 실체가 없어요. 다 그림자처럼 오고 가는 거예요. 메아리처럼 야호하면 저쪽에서 야호하듯이 잠깐 야호하고 끝났잖아요. 모든 생겨난 모든 것들은 인연 따라 잠깐 왔다가 인연 따라 갈 뿐이다. 아, 제가 지금 시계를 자꾸 보니까 이제 12시가 다 돼가서, 요 부분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